그 국회 환노위의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언을 위한 참고인으로 걸그룹 뉴진스의 한희가 수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이제 환노위의 노동자 사망 사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사장이 웃으면서 뒷좌석에 있던 한희와 셀카 찍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으켰습니다. 회사에서 사람 죽어나가는데 셀카나 찍냐, 웃음이 나오냐, 의원들이 이렇게 질책을 했고요. 결국 한화오션은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이 한의로 인해서 과방위는 또 파행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 출석 때 최민희 이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 박정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회 진행 중에 뉴진스 만나고 온 거냐,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 이렇게 항의를 하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현 간사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했고 그 시간에 위원장실에 앉아 있었다. 근데 여러 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봐야 돼요? 각인 제가 갔었나요? 만난 예. 건 잠시 스치듯이 만난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시간, 이 시간은 2시 한 40분경이고요. 뉴진스의 한희 씨가 환노위에 입장한 시간은 2시 한 30분경입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그 지금 그 국민의힘의 박정은 의원이 주장하듯이 과방위가 회의 진행 중인 시간에 그 과방위원장이 자리를 이석해서 가서 한희 씨를 만난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본 내용들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좀그 박정은 의원이 좀 과하게 주장하신 거고, 다만 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뉴진스의 한희 씨가 국회에 그 들어올 때 앞에 일렬에 가가지고 뭐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과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의 시간을 중에 가서 만나고 온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이 된다면, 뭐그 부분까지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이 있는 것인가. 어제 그 뉴진스의 한희 씨가 국회 환노위에 나온 건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사실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뉴진스 사태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과방위와도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약간 좀 돌발적으로 그 과한 그 모습을 보인 부분은 그 부분은 뭐그 국민들께서 지적하실 수 있고 또 의원들께서 지적하실 수 있지만, 그 회의 중에 이석했다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최민희 위원장이 사진 찍힌 거 말고도 뒤에 보좌진 같은 분이 찍은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최민희 위원장한테서 어느 정도 그 순수함을 좀 봤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함. 얼마나 그 한의를 팬심으로써 보고 싶었으면은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계속 기다리고 오는 거를 찍고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처음에 순수한 팬심으로 예, 봤는데 애정이 있었네. 애정이 있는 걸로 봤는데 만약에 박정은 의원 말처럼 이분이 회의 중간에 그 한의를 보러 다른 회의장에 갔다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이거는 저는 최민희 의원이 조금 명명백백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최민희 위원장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의를 보고 한의를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민희 위원장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과방위 회의하면서 동료 의원한테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오셔서 뭐이 대한민국 현실을 잘 모르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방위라는 그 상임위의 존재 자체도 최민희 위원장이 이런 독단적인 운영 이것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료 의원들한테는 억압적으로 하셨던 분이 연예인 앞에 서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그것도 쪼그리고 앉아서 국회의원이 이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제 뭐 하나오션 사장의 셀카라든가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한의 영접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눈살 찌푸리는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한의를 데려온 게 이제 방시혁 씨에게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뭐 한희 씨가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가 유명인 효과만 노려서 이슈몰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이건 짧게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에 천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어제 국정감사 주요 언론사 썸네일에 한희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좀 상업적으로 뭐 조회수 좀 올려보자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명인 뭐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고 국정감사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묻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왕왕 들리는 겁니다. 근데 본질에 천착해야 되는데 또 언론이 유명인이 오면 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한강 씨가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조용히 글 좀 쓰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가 소란스럽고 막 이슈 중심이고 이런 것인지 뭐 긍부정을 다 따져봐야 되겠긴 하겠습니다만 좀 이런 국감에 정말 본질에 집중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 언론도 뭐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 변호사님은 변호사시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호주 국적 한희 씨 그다음에 이분은 또 예술인인데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 이게 그 나라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양쪽에 다툼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이걸 국회가 이게 부른다. 이거는 저는 명백한 월권이고요. 특히 환노인은요. 예. 장관은 태양식이고 김문수 장관은 예. 계속 묻잖아요. 국적이 어딘지. 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장관은 태양식이고 한의 씨 불러가지고 국감하고 있으니 참 환노이가 한심합니다. 근데 그 위원장요. 안호영 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돈 봉투 300으로 이게 명단이 법정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예. 좀 수사 좀 받으라 하세요. 진짜 환노이 한심합니다. 김재욱 대변인, 좀 안호영 위원장 좀 변호 좀 하시죠. 지금 그 환노이에서 충분히 좀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집단 왕따의 따돌림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키는 데에는 나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